B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 Okay.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과에서 배운 주요한 대화가 가장 첫 번째가 What makes you say that이 대표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이유 묻기라고 하는 거죠. 이유 묻기에서 What makes you say that? Why do you say so? Say that 뭐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why를 사용해서 이유를 물었다면 이런 표현, 얘가 사역 동사기 때문에 뭐 문법적으로 여기 동사 고정해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ind 동사를 사용해서 허락받기였습니다. 뭐뭐뭐 하는 게 싫겠냐? 만약 내가 뭐뭐 했으면 넌 싫겠냐? 특이한 점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no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상대방의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해주는 표현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화로 쭉 나올 거고요. 일단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있죠. 뭐 하이 유리 했을 거고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중1 때 했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Hi, Yuri.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거 What are you doing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여기다가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이런 뭐 예를 들어 this weekend 같은 이런 게 오면 계획 묻기로 바뀐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뭐 안녕 제이든 나는 뭐 유럽 신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빠져 있다. 이 표현에는 뭐 유럽 신화 신화라는 단어가 있죠.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북유럽 신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진짜로 빠져 있다. 뭐에 저뭐푹 빠져 있다라는 수거죠. 요즘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고요. 뭐 하이 제이든 했을 거고요. 나는 읽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니까 I am reading 책한 권이겠죠. I am reading a book. 뭐에 대한 저 뭐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건 about이죠. 근데 about 말고 이 전치사를 사용해도 뭐뭐에 대한이라는 수거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On이에요. On, a book on. 내가 about하고 같은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 할 때, a book about, a book on, 뭐 북유럽이니까 뭐 North이네요. Northy, Mid죠. Okay, a book on. About 대신에 이런 전치사 쓸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Okay, 그 다음에 뭐 진짜 빠져있다. I'm really into 쓰겠죠. I'm really into.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있는 건 책에 빠져있는 게 아니고 Rules, Miss에 빠져있으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Damn으로 받아야 되겠죠. I'm really into Damn이겠죠. I'm really into Damn. 오케이. 그 다음에 요즘이란 표현으로는 뭐 Nowadays 이런 한 단어도 있고요. These days 이런 것도 쓸수 있다라는 거. Hi, Jaden. I'm reading a book on Norse myths.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오케이. A book on Norse Myths였고요. I'm really into 그 다음에 these days, these days 하고 같은 표현 뭐 nowadays라든지 nowadays 또는 뭐 recently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recently, RECE, recently 뭐 these days, nowadays 이런 것들 오케이 요즘 최근에 뭐 주고 쓸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빠져 있는 건 동영상 보고 확인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는 왜 그것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니? 이유 묻고 있는 거죠. 이유 물을 때 why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hat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why를 썼을래나?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하니?를 why를 쓰면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이런 표현이겠죠.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이럴 텐데 what makes you를 쓴다면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What makes you like? What makes you like?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What makes you 썼네요. What makes you? 무엇이 너로 하여금 you가 하는 행동은 그것들을 엄청 좋아하는 거니까 여기에 make가 사역 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이게 시제와 관계없이 여기 동사 원형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오케이 okay, 같은 표현이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이런 표현이라는 거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다음에 댐은 노르스미스 대신 왔죠. 북유럽 신화들 대신 왔습니다. What makes you like 노르스미스 so much?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관심 있는 이유를 묻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because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뭐 이런 표현이 보이죠.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있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북유럽 신화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존재하고 있다. 뭐 존재를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there, 거기에란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존재를 얘기할 때, there 뒤에 비동사일 때는 아무 뜻도 없다라는 거죠.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일 거고요. 복수의 것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겠네요. Okay, the stories are, fun, really fun, really interesting, very fun, very interesting, 이런 표현들이죠.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Okay, there are lots of, 썼죠. There are lots of movies. 많은 영화들이 있다. Lots of는 much로 바뀔 수 수도 있고, many로 바꿨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니까 many로 바꿨을 수 있겠죠. There are many movies about Norse myths.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뭐에 대한 할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쓸수 있다는 거 movies on Norsemith 또는 movies about Norsemith 뭐뭐에 대한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것들 전체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 am very interested in the stories 이 표현 같은 표현은 interesting 말고 interested를 쓰고 싶으면 그렇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니까 I am interested in the stories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겠죠 나는 이야기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것들이 좀 괜찮니? 그것들은 Norsemith 대신 왔으니까 are they? Are they? 여기 약간 살짝 이런 뜻으로 any good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re they any good?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좋은 거라도 있냐? Norsemith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은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은 오케이 유럽 신화에서 유명한 신이 유럽 신화 안에서 유명한 신인 토르에 대한 요런 거 표현할 때 토르를 요렇게 부가 설명하고 있죠 요럴 때 써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동격이라고 부르는 게 사용돼 있겠죠 뭐뭐인 뭐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통째로 영화를 꾸미고 있네요. 새 영화가 있다. 새 영화가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 새 영화가 나왔어.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는 영화인데, 토르에 대한 영화야. 토르가 뭔지 모를까봐 이렇게 동격을 사용해서 독일어 신화에서 유명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유명한 신인 토르. 얘는 여기 꾸미는 말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서 유명한 하면 famous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 되겠죠 오케이 actually in fact 이런 것들 yes there is actually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영화 한편 나왔으니까 there is actually a movie a new movie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about 토르를 자이 쉼표는 일반적인 쉼표랑 다르다 그 말이죠 토르 뒤에 쉼표 뒤에 있는 이 말이 토르를 부가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동격이라는 거 famous got in 하겠죠 오늘 스미스 Yes, there'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se myths. 오케이 존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영화니까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토르를 추가 설명해주는 거 여기에다가 두 단어를 넣을 수 있죠. 그렇잖아. 여기 쉼표가 있는데 얘를 설명시켜 주는 거 이거 얼마 전에 배웠어. 얼마 전에. 그렇죠? 맞죠? 여기 뭘 넣을 수 있는지.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를 알고 있어. 나는 토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걔 알아. 이랬고요. 그는 이런 얘기 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다. He's my favorite. 이런 거 나오겠죠? He's my favorite. I know him. He's my favorite. 온라인 게임 캐릭터 하면 되겠죠. 온라인 게임 캐릭터. Oh, I know him.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I know Toru. Toru i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얘가 또 누구인지, 제이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내용 파악할 때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캐릭터가 토르인 사람은 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애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내용 파악.
뭐 그런 경우라면 이런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거 한 단어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란 말이 뭐하고 똑같냐면 그렇다면 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뭐로 바꿔 써도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한 단어로 할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 네가 그런 식으로 토르를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로 쓰고 있다면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찌 함께 뭐 해야만 한다? 영화를 보러 가야만 한다. 뭔가 제안하는 표현이죠.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하면 in that case 쓰고 이한 단어로 할수 있죠. In that case, if you like to 뭐 이런 표현 대신 왔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한다 충고하는 거 we should 뭐 법적 의무는 아니니까 must나 have to를 쓰면 좀 어색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중에서 뭐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면 안 돼, 뭐 초록색 불일 때 길을 건너야 돼 이런 해야만 한다는 must나 have to가 어울리고요. 이렇게 제안이라든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당위는 should로 표현합니다. 뭐 go see a movie 뭐 하면 되겠죠. Go see the movie 하면 되겠죠. Go see the movie together 하면 되겠죠. In that case,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어차피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Let's go see the movie together. Why don't we go see the movie together? How about going see the movie together? 이런 다양한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고요.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노스미스에 대한 책을 또 여자애가 읽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좀 빌려 달라고 하는 이제 이번에는 이과의 주요 표현인 허락받기 표현이죠. 너는 싫겠니? 만약 내가 너의 책을 언제 빌린다면, 미래에 빌린다면이죠. 하지만 미래에 빌릴 거지만 반드시 이 형태의 시제로 써야 된다 그랬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네가 다 읽었을까? 뭐 너는 네가 그책다 읽었을 때 빌리면 싫겠니? 그런 다음에 나는 읽고 싶어. 원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읽고 싶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영화 보는 거 언제 일이야? 또 미래 일이죠. 그렇죠? 오케이. 미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 여기에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가 곧 시제죠.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이런 형태여야 되는 문법적 이유와 우리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라는 말을 표현하는 문법적 이유, 문법적 이 시제가 사용되고 이 시제가 사용된 이유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한 적 있었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의 부사절이란 말이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라면에도 will 넣지 말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속에도 절대로 will 넣지 않고 will 넣을 일이 있더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는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문법들이 뭐몇 가지 문법적인 것들이 일단 이 문장이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허락받는 표현 해도 되겠냐, 넌 싫겠냐 이런 거 있고요. 책 빌리고 싶단 말이죠. 뭐 May I borrow your 여러분 중1이었으면 May I borrow your book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그걸 좀 다르게 바꾼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Would you mind 또는 Do you mind 하면 되겠죠. If I borrow죠. If I borrow 너의 책이니까 이걸 보기죠. If I borrow your book. 뭐,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죠. 언제 네가 다 읽었을 때. 네가 다 읽는 것도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문법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이런 이유하고 여기에 동사의 형태 너가 아직 다안 읽었고 다 읽는 것도 미래죠. 내가 네 책을 빌리는 것도 미래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다 미래야. 근데 이거는 만약 라면이라서 will로 만들고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will로 만들고 얘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전부 다 will을 넣으면 안 되는 전부 다 will을 넣으면 안 되네요. 오케이 When you are finished, 이런 얘기죠. 자, 이 표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자, 여기다 설명하고요. When you are finished,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읽고 싶다. 뭐, I want to read, I would like to read 이런 거죠. I want to read it이겠죠. I want to read it. 언제 우리가 영화 보러 가지? 가기 전에니까 before 써겠죠. Before we go see the movie, before we see the movie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do you mind if I 했고요. 여기 시제 절대로 미래 쓰지 마. If I will 바로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When you will be finished도 안 되고요. Before we will see the movie 전부 다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은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형태상으로 be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막 엄격하게 아 이건 수동태잖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네가
네가 다 잃는 게 아니고 네가 당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맞춰진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그냥 우리가 대화체에서 그냥 이렇게 써요. 네가 다 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when you finish reading it이야. when you finish reading it. 네가 그책 읽는 걸 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when you finish reading it이죠. 네가 그책 읽는 걸다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수동태로도 수동태가 꼭 수동태만 되는 거 아니야. 수동태가 이렇게 대화체에서 네가 끝마쳤어. When you finish의 의미를 when you are finish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어차피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속의 변화에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수동태지만 네가 끝장났을 때가 아니고요. 네가 다 읽었을 때 뭐 이런 뜻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정리할 게좀 많았습니다. 뭐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이 마인드가 인조이 같으니까 뭐 do you mind borrowing your book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되겠고요. 똑같은 표현을 may I borrow your book 이렇게 하면 대답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싫지 않다.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죠. may I였으면 yes you may라고 했을 건데 do you mind 했으니까 no not at all 이러고 있겠죠. no not at all 전혀 싫지 않아. 자, 그런 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확신 표현하기 언제 본적 있죠? 확신 표현하기.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I'm confident that. 여러분 2학년 때 했어요. I'm confident, confident라는 단어. 자신하는 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 I'm confident that, I'm sure that 이런 것들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 I'm sure that 쓰겠죠. 나는 확신하는데 네가 이 책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 네가 이 책도 좋아하게 될 것이다를 겉 만들었으니까 겉 만드는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녀석은 생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No, not at all. I'm sure that 뭐 생략했고요. You will like this book. to 이러고 있네요. Not at all.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너도 나처럼 이 책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 말이죠. 너 또한. 오케이. 이 해석 선생님 해석이 좀 어색하게 나죠. 네가 너 또한이 좋겠죠. 너 또한 이 책을 좋아할 것이라고. 나도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할 거야. 이런 얘기네요. 해석할 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오케이. 이렇게 대화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i, Yuri. 뭐, 제 내용 파악. Hi, Yuri. What you,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Yuri는 Hi, I'm reading a book on Nor Smith죠. 오케이. 복수형 써야 되는데 TH 있다고 해서 ES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TH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형이 ES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이유를 중에 하나가, 뭐, cloth라는 단어가 있죠, cloth. 천, 옷감인데, 이게, 이런 단어도 있죠. 이건 옷이란 뜻인데, 이거 천인 천들이 모이면 옷이 되니까, 이거 복수형인갑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복수형이 아니고 다른 단어라 했습니다. TH로 끝나면 그냥 S 하면 돼요. ES 쓰는 건, ES, 그러니까, 뭐, 복수형 할때 ES 쓰는 거 잠깐 정리해 보면 스, 즈, 쉬, 취로 끝나거나 오로 끝나는데 앞에 자음이 있고 오가 있고 뭐 토메이토 이런 경우 있습니다. 토메이토의 복수형 토메이토즈 그다음에 뭐 버스 같은 거스 소리로 끝나니까 ES 뭐 브러쉬 같은 게 브러쉬즈 벤치 같은 벤치즈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얘는 그 규칙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S만 쓰면 됩니다. Okay.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요즘 푹 빠져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Okay. 뭐, 푹 빠져있다라는 표현 때 be into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요. Okay. 요런 전치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뭐에 대한 책, a book on her knees. 그 다음에 이유 묻기 나오죠. 중요한 표현.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뭐, 데미 가리키는 거. 뭐, like의 형태. 문법적인 것도 얘기할 필요 없겠죠. 사용동사에 대한 얘기.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야기가 흥미롭고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th Smith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뭐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들이죠. 네, 뭐 many movies고요. Are they any good? 뭐 스토리 또는 뭐 North Smith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뭐 괜찮은 North Smith가 있을까? 뭐라도 있냐? 뭐라도 있니? Yes, there is. 여기에 뭐 좋은 게 있니라는 것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영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많은 이게 가리키는 것은 어이구 선생님 뭐 잘못 가르쳐줬네요. 이거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영화 좋은 거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괜찮은 영화 있냐? 그랬더니 뭐 yes, there is. 그러니까 대답이 이런 대답이죠. 새 영화 나왔다고. There's actually a new movie about her. 그 다음에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었나요? 그냥 a famous god in Northmist죠. a famous god 유명한 신. 뭐 god이란 단어는 이제 소문자를 안 쓰고 대문자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신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근데 뭐 소문자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There'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thmist. 오케이. 그래서 oh I know Thor. Thor i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게임 캐릭터. 그런 경우라면이죠. 그런 경우라면 in that case죠. In that case라면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고 그한 단어를 또두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뭐 길게 할 수도 있죠. We should go see the movies together. 함께 그 새로 나온 토르에 대한 영화를 보러 가야만 되겠다.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Let's 이거 읽었어. 그다음 주요 문장.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ook when you are finished? I want to read the book before we see the movie. 제이든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죠. 갑자기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나래로 전혀 싫지 않아 허락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신 표현이죠. I'm sure죠. 나는 확신한다. I'm sure that you will like this book too. 너도 이 책을 좋아. 나도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쭉 보면 뭐 하고 있냐? 뭐 진행 물었고요. I'm reading a book on 뭐 이런 얘기 했고요. I am really into 난 정말 푹 빠져 있다. 뭐 가리키는 거 지칭 찾기 대신 지칭 찾기. Northmist these days. These days에 대해서 쓸수 있는 게 요즘이라는 뜻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요즘에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게 lately가 있죠. 최근에 또 R로 시작하는 뭐 recently 그다음에 now와 days 이런 거 있고 lately 나오면 그 얘기 하겠죠.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late는 자기 혼자 어떤 어찌 어떤 늦은 어찌 늦게 다 하고요.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why do you like Northmist so much? what makes you like Northmist so much? 뭐 지칭은 Northmist였고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웃기. 그래서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many movies about this. 뭐, on 같은 거 뭐뭐에 대한 할때 이런 것도 쓸수 있다 했죠. 뭐뭐에 대한. 그다음에 movies are 뭐 are they any good? are the movies any good? 뭐 괜찮은 영화 있냐? Yes,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뭐뭐에 대한 토르. 그다음에 여기에 결국 넣을 수 있는 건 자, 뒤에 오는 말이 토르를 뭐 하고 있으니까 추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넣을 수 있다. Who is를 넣을 수 있겠죠. Okay, about Thor who is a famous god in Northmist. 그리고 이 who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관계 대명사긴 하죠. 그렇죠? 관계 대명사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 who가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면 그때는 뭐로 바꿔 쓸 수가 없다. 그동안 좀 마음 편하게 써왔던 대수 쓸 수가 없다. 계속적용 법에 가게 되면서 그런 거 얘기했죠. 그 다음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까지 얘기해야죠. 그래서 토르 and he로 바꿔 쓸수 있죠. and he is a famous god in Northmist. 됐습니까?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oru and Toru is a famous god in Northmist. 이거 동격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쉼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이고요. 대수로 바꿔 쓸수 없다라는 거. 뭐 관계대명사 우리가 이번 뭐 1, 2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죠. 계속적 부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두 개가 나왔는데요.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을 집어삼킨 what과 그다음에 뭐야 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고 대수는 못 쓰는 계속적 부의 관계대명사 이런 거 있었습니다. Hey, I know Thor, he'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In that case, 뭐 그런 경우라면 이란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n으로 바꿔 쓸수 있죠. Then we should go. 그리고 이게 뭐 그때란 뜻도 되고 뭐 만약 그렇다면도 되고 그런 다음에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이니까 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고? If so고요. 그러니까 at that time이나 after that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 if so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더 풀면 if Toru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를 이렇게 in that case로 한 거죠. 만약 토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라면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알겠습니까? If Toru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in that case, then if so,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그다음에 do you mind? 뭐 싫겠냐? 뭐 may I borrow로 바꿨으면 may I borrow였으면 yes you may였는데 do you mind if I borrow?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다. 여기도 will 넣으면 안 된다. 여기도 will 넣으면 하여튼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도 will 넣으면 안 된다. 얘가 will 못 넣는 이유는 만약라면 조건문이라 했습니다. 조건문엔 will 넣으면 안 돼. 그다음에 뭐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넣으면 안 돼. 얘도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읽고 싶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언제죠? 마찬가지 언제 빌려도 되겠니? 네가 끝냈을 때 내가 빌려도 되겠니?니까 이거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will 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not at all 전혀 싫지 않다라고 했고요. I'm sure that 뭐, 겁 만드는 데 생략됐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no, I don't mind at all 줄임 말이었죠. 오케이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는 뭐 앞에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근데 프로그레스가 뭔 뜻이냐면 진도 이런 뜻입니다. 프로그레스 체크. 자, 뭐 4월이 1년 중 아까 앞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슷한 대화는 4월은 1년 중 worst month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best month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pril is the best month. 뭐더 이어? Of the year죠. 1년 중에 할 때. 오케이 그러면 제일 좋은 달이라 했으니까 최고의 가장 마음에 드는 달이라고 한 이유를 묻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이란 무엇이 만드냐? 누구로 하여금? You로 하여금? So say so 하도록. What makes you say so?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so? 왜 그런 말 하니?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이 좋은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참 이거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아 중요한 거 까먹었네. 미안합니다. 내용 정리 안 했죠. 자, 그래서 책 읽고 있는 중인 애는 누구다? 유리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책을 읽고 있는 이유는 유리가 주북일 없이 나에 푹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이 왜 좋아하는지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유리가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야기 자체가 일단 재미있어야 돼. 재미도 없는 이야기 좋아할 리는 없죠. 얘기가 재미있어서 좋아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영화가 많다. 관련된 영화가 많단 말은 그만큼 북유럽 신화가 어떤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메인스트림. 주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북유럽 신화를 이렇게 읽고 잘 알게 되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영화를 보면서 아 맞다 북유럽 신화의 원래 이야기 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영화에는 이렇게 표현되었네 흥미롭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 많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제이든이 뭐 괜찮은 거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토르에 대한 최신 영화가 토르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신 영화 하나 나왔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영화고 누가 있는 영화고 토르가 등장한 영화고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아주 유명한 신이다. 뭐 그랬더니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게임 캐릭터로 있다고 했고 제이든의 그러니까 유리의 게임 캐릭터는 토르가 아니고 제이든의 게임 캐릭터는 토르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제이든은 그이 대화를 하기 전까지 토르가 북유럽 노르스 미스의 등장인물인지 몰랐었겠죠. 그냥 게임하는데 뭐 멋진 놈 망치 들고 다니는 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유리가 알려주는 거죠. 유명한 북유럽 신화에 나온 신이라고 얘기해주고요. 좋아하는 이제 얘기가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아너 그래? 게임 제일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로 쓰기까지 해? 그렇다면 이제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고요. 토르가 나오는 영화 보러 가자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이든이 갑자기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 아씨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으면 그래도 영화를 좀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머시매치고 좀 철이 들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 책좀 읽고 가면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놀리지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생기니까 좀더 영화를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책부터 먼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그래서 앞으로 이 대화를 끝나고서 제이든이 할 일은 두 가지죠. 책도 읽고 그다음에 유리랑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것
지겠죠. 그랬더니 빌려주겠다 그랬고, 틀림없이 네가 그렇게 게임 캐릭터,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로 쓰기까지 하니까, 너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틀림없이, 뭐, 이야기가 워낙 어떠니까, 인터레스팅 하니까, 너도 당연히 좋아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긴 대화였고, 그래서 뭐, 책을 읽고 있던 건 누구였는지, 게임 캐릭터로 토르를 쓰고 있던 건 누구였는지, 토르는 어디에 등장하는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최근 뭐, 그, 북유럽 신화가 많이 영화화되고 있고, 최근에 등장한, 뭐, 그게 북유럽 신화와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같이 제이든과 유리가 보러 가려고 하고, 또 영화 보러 가게 돼. 유리하고 제이든은 아무래도 책을 다 유리가 먼저 읽고 나서 그 책을 제이든이 빌려가서 읽고 같이 영화 보러 갈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April is the most, 아니 뭐, the best month of the year 할때 What makes you say so 했고, 그 4월이 제일 좋다는 이유 첫 번째, 날씨가 안 춥고 꽃이 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The weather is not cold 하면 되겠죠. It is not cold 해도 되죠. 비인칭 주어서도 되고요. It is not cold and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꽃들이 피고 있는 중이다. 이게 4월달에 이루어지는 대화니까 Flowers are blooming 하면 되겠죠. 4월이 좋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으나 안 춥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추운 날씨에 안 좋아할 거고 그 다음에 꽃을 좋아하겠죠. 그런 정보들 알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4월이 엄청 좋아한다 말이죠. 그 이유는 나의 생일이 4월달에 있기 때문에 뭐 I really like I love April 그러면 되겠죠. I love April 이유니까 because my birthday is on 아니 on이라는 in April 하면 되겠죠. 뭐 어떤 날짜면 on이고요. 몇 월달에부터 전체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Why do you love April?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정말이니? Really? 그 다음에 우리는 너에게 파티를 열어줘야만 파티 열다? 뭐 중3이면 파티 열다 같은 표현은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파티 열다, have a party, 또 throw a party, 그 다음 또 hold a party 이런 것도 있죠. hold 열다 개최하다, throw a party 파티를 던지다 같은데 파티 여는 거고요. have a party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we have to 라기보다 we should 이렇게 놓고 좋겠죠. 도덕적 의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 we should have a party, throw a party for you 하면 되겠죠. throw your party 사형식으로 표현해놨네요. 간접 목적어에게 A에게 B를 we should throw a party for you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얘가 뒤로 가고 싶으면 파티 열어주는 건돈 들고 정성이 들 테니까 for you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오케이. 파티를 열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케이. 누가 살펴보고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죠. The best 한 뭐다? 보이지? 쭉 나왔습니다. 오케이, 특별한 거 앞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유 묻는 거 Why do you say so? 그다음에 4월 좋은 두 가지 이유 Not cold 하고 Flowers are blooming 하고 있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이도 4월달이 좋다고 했고 걸둘다 일단 내용 파악하는 게 좋겠네요. 내용 파악해보면, 저, 보이하고 걸둘다 4월달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확실한 건, 보이는 4월이 최고라 그랬고요. 뭐 걸은 최고인지까지는 모르겠네요. 한 4월달 엄청 좋아한다고까지 했고요. 각자 좋아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남자아이가 4월이 베스트 먼스라고 얘기한 이유는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기 때문이었고요. 여자애가 4월달을 좋아한다고 한 이유는 생일이 4월달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여자아이가 생일 파티를 남자아이에게 그대로 뭐 해준다 하면 안 되겠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위해서 여기 유는 여자아이즈 걸이즈 걸에게 파티를 열어줘야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파악하면 되겠고요. 이유 묻기였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허락받기겠죠. 두 번째는 허락받는 게 있을 겁니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제가 이 의자 가져가도 될까요? 우리는 하나 더 필요해요. 뭐, excuse 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may I take this chair? 뭐, 이렇게 할 걸, 뭐, do you mind 쓰고 있죠. do you mind if I take? 뭐인 거죠. this chair? 이랬죠. 그 다음에 we need one more. 이랬죠. we need one more chair. 의자가 하나가 모자랐네요.
그럼 뭐 가져가세요 할 때는 no 나래로 할 테지만 뭔가 뭐못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no 아 yes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하고 거절 sorry 뭐 이런 말한 다음에 I am sorry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거절한 이유를 붙이겠죠. 뭐 I'm sorry but 나오네요. I'm sorry but 나는 기다리는 중이다. I am waiting 하고 전치사 필요하죠. I am waiting for 써야죠. But I'm waiting for my friend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ll be here soon 하면 되겠죠. 그녀가 곧 여기에 she'll be here soon 곧올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으니까 I'm sorry 한 다음에 but 붙여서 거절하는 이유 I'm sorry but I'm waiting for my friend. She will be here soon. 오늘 거예요. 뭐 이렇게 거절했으니까 에이씨 막 그래서 욕하면서 가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거절하셔도 그런 거.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I see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를 표현이죠. 신경 쓰지 마. 거절해도 괜찮으니까 쏘리 해야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뭡니까? Never mind죠.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됐습니까? 마인드 신경 쓰다 싫어하다 뭐 여기에 마인드에 싫어하다라기보다는 신경 쓰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거절했다고 뭐 미안해 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Never mind.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뭐 해도 된다 너는 뭐뭐 해도 된다 뭐 조동사 쓰면 되겠죠 뭐 허락을 나타낸 조동사 may나 can 뭐 이렇게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또 네가 요청해도 되는데 A에게 뭐뭐 해달라는 것을 요청해도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는 ask 같은 거, ask A to do의 구조를 쓰면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배웠다가 국 끓여 먹는 거 아니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때 쓰면 되겠죠. 그래서 you may ask 하면 되겠죠. You may ask, you can ask the waiter 하면 되겠죠. 가져와 달라고 너 to bring 뭐 하면 되겠죠. to bring more chairs 하면 되겠죠. you can ask the ask A to do 이런 데 쓰는 거죠.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more chairs. 오케이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 if I 이게 이거에 뭐, may I take this chair 했을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I'm sorry 여기에 만약에 뭐그 허락을 하기 때문에 no 이렇게 하면 do you mind 대신에 may I take 못 쓰죠. 근데 여기에 I am sorr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엔 may I take this chair를 써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습니까? Okay, may I take this chair? 했는데 I'm sorry but 이렇게 거절할 수 있으니까 we need one more chair. 의자가 더 필요하다. Hey, she'll be seen soon. Oh, I see. 그러면 뭐 전혀 뭐, 뭐 신경 쓰지 말아야 표현 never mind 안 되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거절했다고 해서 뭐 괜찮습니다. Okay, ask A to do 라고 있죠. To bring more chairs. 의자 더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내용 파악하면 지금 의자가 더 필요한 사람은 맨이다, 워먼이다. 의자 하나 더 필요한 사람은 뭐 맨이다 워먼이다 맨이죠 됐습니까? 몇 개나 더 필요하다 한 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자가 빌려줬습니까?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는 친구가 와서 그 자리에 앉을 거기 때문에 금방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가 화내면서 막 에이씨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다 아니고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랬더니 여자가 영 이제 마음이 안 좋은가 봐, 빌려줄 수, 뭐, 남자가 잘생겼는 모양이죠. 그래서, 뭐, 웨이터한테 더 갖다 달라고 요청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너는 방문한다. 말이죠. You가 비지터인데, 뭐, You be your friend's place. 뭐, 여기 친구들이라고 그랬어. 여기 S 있다고 그랬나? 이거 아니야. 친구의 집입니다. 됐습니까? You be your friend's house.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 Place가 집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방에 새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 뭐, he has a new piano in his room. 하면 되겠죠. He has a new piano in his room. 방에 새 피아노가 있어. 친구가 새 피아노가 생겼대요. 그래서 너는 연주하고 싶죠. You want to play the piano. You would like to play the piano. 이렇게. want t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Hey, 넌 싫겠니? 만약 내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하겠죠. Do you mind if I play the piano? Do you mind playing the piano? Is it okay if I play the piano? May I play the piano?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Okay. Are you allowed to allow? Am I 참미안? Am I allowed to play the piano? 이런 것들 내가 허락받습니까? Am I allowed? 또는 뭐 내가 좀 피아노 치게 해줘. Let me play the piano. 이런 것들 허락 받는다요. Let me play the piano. May I play the piano? Do you mind if I play the piano? Do you mind playing the piano? Is it okay if I play the piano?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화 파트 쭉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남아서 하고 가. 어디 갔어? 그래, 그래서 네가 한국 처음 오는 거냐 이 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처음 한국 오는 거냐가 뭐였더라?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is it your first time?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었죠. 그렇죠? 방문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s it your first time that you visit?였죠. 네가 방문하는 첫 번째니까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that you visit? visit은 타동사니까 그냥 코리아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냐라고 했으니까 yes I am이겠어, yes it is겠어.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겠죠. 그 다음에 늘 바래왔으니까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이죠. 이번에 come은 자동사니까 where가 와야죠. visit은 타동사니까 what이 오고요. come은 where가 와야죠. 자동사니까. Okay,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Okay, 그래서 바램, 뭐 나는 늘 바래왔다. I've always wanted 이거 바람 표현하는 거고요. 뭐 come은 자동사니까 전치사 필요하고, 그다음에 visit은 타동사니까 필요 없고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왜 여기 왔니? What made you come here죠.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가야지 뭐 이딴 거안 되겠고요. 뭐 to 서울 대신 왔죠. What made you come to 서울? 그래서 why? Why do you, why did you come here?로 바꿔 쓸수 있다 해도 다른 표현 방법. 왜 여기 온 거니? 푹 빠져 있는 거 표현하는 거죠. 한국 TV쇼에 푹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TV에서 본 장소들을 가볼 계획 말하기 하고 있죠.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본문에 생략됐죠.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생략된 것은 the places를 I saw the places 안 달고 들어가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행사 또 the things 같은 역할하는 게 있는데 what이 될 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선행사가 places인데 who 고를 리는 없겠죠. who 안 되고 which 또는 생략 뭐 that도 여기 가능하죠. That I saw on TV, which I saw on TV, 그냥 I saw on TV. 오케이. 그래서 관심 표현하기 I'm really into였고요. 그다음에 뭐 I'm interested in 뭐 이런 거였죠. I love 해도 되겠죠. I love Korean TV shows. I am interested in Korean TV shows.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계획 말하기 I have a plan 할 수도 있어요. I have a plan. plan이 명사니까 I have a plan to visit. places 뭐라든지 I have a plan to go to the places. I am considering going. I am thinking of going. 이거에서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 이건 웃긴이고 이건 재미죠. funny가 웃긴인데 웃긴을 쓰면 안 되겠죠. have fun이죠. 즐거운 시간 보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기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아직 베스트가라고 할지 워스트가 될 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수업을 다 했고 여기에서는 꽃은 피고 있고 나는 시험 공부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worst month of the year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대화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베스트냐 워스트냐. 꽃은 피는데 나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베스트가 아니고 워스트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what makes you say so죠. 왜 그런 말 하는 거니? 왜 최악의 날이라고 하는 거니? 뭐, why do you say so? 그다음에 동사의 형태 what은 3인칭 단수니까 단수 취급해서 he, she, it 취급하고요. 얘가 사역 동사니까 여기 형태는 얘만 가능하겠죠. Okay, flowers are blooming. 꽃은 피고 있고 뒤에 안 좋은 얘기는 이어져야 되니까 but I mean, it's 의무 표현하는 거죠. I need to stay, I have to stay, I must stay. 전부 다 표현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표현. 사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의 해석은 시험 공부하기 위하여니까 in order to study for my exams. 투부정사의 부사적부 의도를 나타내는 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stay inside 해야만 하니? To study for in order to study for my exams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알겠다라고 말할 차례죠. I know what you mean죠. I know what you mean. 그래서 여기에 I know the thing이죠. I know the th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thing이 포함 안된 이딴 것들은 전부 다안 되죠. I know what you mean.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됐습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걸 만약에 의문사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볼때 앞만 봐도 관계사지만 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은 거야, 궁금하지 않은 거죠. 얘는 관계사입니다. 근데 뭐 학교 선생님 이거 의문사다, 이거 간접 의문이다. What do you mean? 만약에 이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으면 I don't know what you mean이고 그때는 I don't know 더하기 What do you mean? 이니까 그때는 의문사겠죠. 그다음에 선택 문제 출제 의도는 관계사, 관계사 what 이번에 일과 문법이었죠. 나머지 애들은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냐 허락받기 표현도 허락받기. 그러니까 채널 좀 바꿔도 될까요? Would you mind? Do you mind? 다 되죠. 싫겠습니까? Would you mind?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그러니까 채널을 만약라면에 윌러 만든다 했죠. 바꾼다면 허락받기 표현이다. 이 표현에 주의할 점이 많은 표현인데 May I change the channel로 바꾸어도 되지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허락하는 대답과 불허가 Do you mind 했을 때 No가 허락이고요. May I? 라고 물었을 땐 yes가 허락하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오케이, 전혀 싫지 않다니까 뭐 no, not at all이죠. 그러니까 at all은 무슨 의미였다? 전혀란 뜻이었고 뭐를 강조하려고 쓴다? not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부정어의 강조 어휘 에러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생략된 말을 복원해서 다시 쓰면 No, I don't mind at all이었습니다. 난 전혀 싫지 않아. No, I don't mind at 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고맙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볼 필요가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I need to watch 이런 거죠. I need to watch. I have to watch a program. 뭐 About, Norway라든지, On이라든지, About, 이런 것도 노르웨이에 대한 뭐 프로그램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I want를 써도 뭐 상관없겠네요. 뭐 need를 쓰면 꼭 봐야 되는 거고, want를 쓰면 보기를 원한다, 뭐. 내용상 어느 걸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아, 뭐꼭 봐야만 한다면, I have to watch 이런 거고요. Norway, why? When they, well, we are learning. 배우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좀 수동 태쓸일 아니죠, 이거. 지가 하는 거죠. ING요. 내가 우린 배우니까 노르웨이를 수업 시간에. 그 상대방이 말해줘서 알겠으니까, 알겠다 이거죠.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 이해가 되는구나. 왜 채널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대화 하나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화. 넌 싫겠니? If I open the window. 만약 내가 창문을 연다면.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상대방 제인에게 창문을 열어도 되겠냐고 허락받았고요. 허락을 요청하고 있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래서 Sorry, but I have a cold and it's 오늘 꽤 바람이 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it's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이거? 이건 quiet니까 안 되죠. Pretty, quite, fairly, windy today. 오늘 꽤 바람이 분다. 됐습니까? It's fairly windy today. It's quite windy today. Pretty windy today.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 보면 페어리가 too quite a high degree란 말이 나오죠. 안 보이나요? 너무 글씨가 작은가? 크게 되나 이거? 아 되네. I was fairly certain. 나는 꽤 확신했었다. 이런 얘기네요. She had nothing to do with. 그녀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The affair. 그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꽤 확신하고 있었어. 뭐, I get along. Get along 하면 잘 지낸다 이겁니다. Fairly well with everybody. 나는 또 everybody 하고 꽤잘 지낸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꽤란 뜻으로 뭐 quite 이런 거 보이죠? quite 뭐 pretty도 보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익혀야 될거뭐 sufficiently, adequately, tolerably, 뭐 satisfactorily, 뭐 moderately, relatively, comparatively 이거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외워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특히 sufficiently 무지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사전 기능 없었는데 생겼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꽤란 뜻으로 이런 거쓸수 있다. 그러니까 fairly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공정하게란 뜻도 있고 꽤란 뜻도 있는데 공정하게란 뜻하고 꽤란 뜻은 의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airly를 어떤 문장 안에 넣어놓고 얘가 공정하게라고 해석될 때하고 꽤라고 해석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뭐 프리티도 마찬가지죠. 예쁜 이란 뜻으로 사용되느냐 뭐 그런 것들 멀티미닝 월드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어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it 할때이 it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it에다가 뭐라고 답을 쓰면 안 되죠. 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얘를 보고 여기에다가 뭐라 그러는데 얘 비인칭 주어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날씨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다. 뭐 꽤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들 앞으로 sufficiently 뭐 이런 것까지 외우려면 뭐 pretty quite fairly 이런 것들 이분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Okay, no problem. 그러니까 창문 창문 열지 못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한다. 우리가 방금 봤던 표현은 never mind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되실 수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거절했다고 해서 뭐 괜찮아 이런 거 never mind, no problem 이런 거 같이 쓸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너는 원하니라는 표현이 돼야 되는 거 너는 원하니 그렇죠? 너는 좋아하니가 아니고 너는 원하니니까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권유하는 거니까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Would you like some hot tea 그 다음에 some hot tea 대신 왔죠 이번에 some hot tea would be good for your cold였죠 그러니까 감기에 이로울 거야 be good for가 뭐뭐에 유익하다고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니까 뜨거운 차가 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be good for겠죠. 이로울 것이다. Hot tea would be good for your cold 였고요. 뭐 it는 뭐의 줄임말이었다? It would be의 줄임말이었습니다. It would be. would는 추측을 나타내는 may하고 같은 뜻으로 쓸수 있어요. It may be good for your cold. It would be. 오케이.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 Thanks. 그거 참 괜찮겠구나 이러고 있죠. 그래서 대신 뭐 대신 왔다? Hot tea 대신 왔죠. Hot tea 또는 뭐 drinking hot tea 뜨거운 hot tea 마시는 것 이런 거 대신 왔죠. 여기다 drink hot tea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돼요. 명사인데 동사를 답으로 쓰면 안 되겠죠. Drinking hot tea would be great. Thanks. 됐습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뭐 이런 거뭐할게 없어갖고 What are you doing이죠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책 읽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면 I am reading 저 진행 중인 동작을 Are you doing 했으니까 I am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여기에 뭐도 넣을 수 있다 뭐도 넣을 수 있다 on도 되고 about 된다 했습니다 a book on Nurse Miss 이런 단어는 없다 했죠 I'm really into them이죠 오케이 okay. 여기에 North Miss라는 복수 명사 대신 와야 되기 때문에 I'm really into it 하면 안 되고 I'm really into North Miss these days. 그래서 요즘이란 말은 아까 가르쳐 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들었던 것도 여러분들 필기해 뒀던 것들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 묻고 있으니까 What makes you like North Miss so much였고요. so much의 뜻이 많이니까 a lot도 되겠죠. 많은 a lot of는 안 되겠죠.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제발 좀 제한 모드에서 하세요. 여러분들 막 수정 모드에서 문서를 다 바꿔놓으니까 내가 무슨 문제를 냈었는지 채점할 때 힘들어 죽겠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많이 뭐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What makes you like them a lot? Why do you like them? 이거죠. Why do you like them? Why do you like North Smith so much?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I am interested. 그다음에 당연히 end겠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니까 end. There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Movies가 있는데 there are lots of many movies about North Smith. 오케이. 그래서 are they any good이죠. 영화 이게 they가 뭐 대신 왔다. Movies 대신 왔다 했죠. Are the movies any good? 영화 괜찮은 거 있어? Yes, there. 자, 여기 이번엔 단수가 있다고 하고 있죠. There is actually. 여기는 어찌시 와야 될 자리인데, 어떤 시 쓰면 안 되겠죠. 어찌 있다? 사실은 있다. Actually, new movie about told a famous god in North Smith.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겼댔다? Which, 아, 참, which란다. 이게 아니지. 자, 이 질문의 의의는 뭐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o is 또는 and he is 이런 것들이 생략돼서 했습니다. 대수로 바꿀 수 없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I know Toru. He i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죠, character. 그래서 캐릭터가 여기서는 등장인물이란 뜻이고, 그 외에 Chinese character, 문자란 뜻이었죠. 한자. 그 다음에 캐릭터 특징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특징. He, 뭐. 그 다음에 성격이란 뜻도 있었고요. A man of good character 하면 좋은 등장인물의 man이 아니고, 좋은 성격의 man이라 했습니다. A man of good character, 성격, 등장인물, 문자, 여기서는 등장인물. 그 다음에 그런 경우라면, in that case, if so, then,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런 거 고른 사람 아직도 있는 건 아니겠죠. We should go to the movie together. In that case는, if he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캐릭터라면. 됐습니까? 그래서 넌 싫겠니? Do you mind if I 내가 빌려가는 건데 내가 빌려준다면 하면 안 되겠죠? 예, if 똑같은 표현을 lend를 쓰고 싶으면 will you lend me죠? Will you lend the book to me? 그렇죠? lend를 굳이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면 will you lend it to me? 됐습니까? 근데 바로 그랬으니까 I가 바로 하고 you는 lend 하는 거죠. Okay, do you mind if I borrow 요죠?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ook? 그 다음에 네가 끝을 냈을 때니까 when you are finished 요죠? When you are finished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만약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밀넣고 있어? Okay, 그 다음에 나는 원한다죠. 나는 싫어한다가 아니고 I want to read your book이니까 it이죠. I want to read the book before we see the movie. 우리가 영화 본 다음에 읽고 싶겠어요. 영화 보기 전에 읽고 싶겠어요. Before we see the movie. 예, 그랬더니 전혀 싫지 않아. No, not at all. 그 다음 확신 표현하기. I'm certain 가능하죠. I'm sure that 가능하죠.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I'm confident that. Confident가 무슨 뜻이다? Feeling or showing confidence. 이렇게 하면 confidence가 있으면 안 되겠네. 이 중에 니들 아는 건 뭐? Self-assured, assured, self-confident, positive. Positive는 알잖아. 그래? Assertive, self-assertive, calm, collective, composed, level-headed. 우리말 사전이라 자신 있는 이면 자신 있는 자신 난 자신한다 이 말입니다. I'm confident 난 자신한다 that you 이번에는 또아 계속 will 없는 거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가 언제 좋아할 거라고 네가 미래에 좋아할 것이라 겉만 드는 대시죠.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 아니고요. 만약라면도 아닙니다. I'm certain I'm sure I'm confident that you will like this book too. 너도 좋아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No, I don't mind at all이죠. 난 전혀 싫지 않다. 그다음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은 막 날씨가 춥지도 않고 꽃이 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month. What makes you say so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봐야지. 뭐 이건 또 뭐며? 이건 또 뭐냐? 이딴 거 보면 안 되죠. So는 뭐 대신 왔냐?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그래서 So는 that April is the best month of the year 대신 왔죠. 4월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왜 너는 말하니? 이런 뜻이었고요. The weather is 4월달에 안 춥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한 거 And the flowers are blooming. I love April. 자, 내가 4월달을 좋아한다고 해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자기가 4월을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because가 되면 얘도 되고 얘도 되죠. 됐습니까?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 했죠. because of는 안 됩니다. 이 뒤에는 것만 와야죠. 암만 길어봤자 is이나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얘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Because of my birthday 이랬으면 또 몰라. 내 생일 때문에 이런 식으로. Really, we should have your party, hold your party, throw your party. Have a party, throw a party, hold a party. 전부 다 파티 열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뭐예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 표현이 실례합니다. 너는 이 의자를 내가 가져가면 싫겠니? 우리는 하나 더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연히 이거 해야죠. 이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상대방이 무슨 말 했는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한번더 얘기해달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건 excuse me? 이거는 한번더 얘기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이거는 실례합니다입니다. 오케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내가 한번 이거 만나본 적이 있어. 이거 써야 될 자리인데, 학교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고 이거 놓고, 시험 문제 했는데, 애들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입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이게 실례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Do you mind if I take this chair? We need one more. I'm sorry, but I'm waiting. Wait는 자동사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때 전사 뭐 I'm waiting for my friend. She'll be soon. She'll be here soon. Okay, 아까 전에 no problem이었죠? 거절해도 괜찮아. No problem. 모두 가능하다. Never mind.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You can ask the waiter. Ask 목적어가 할 행동. To do 해야 되겠죠. You can ask the waiter to bring one more chairs. 그 다음에 이제 you visit은 자동사 아닌데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You visit your friend's place. He has a new piano soon. You want to play죠. To play. 한 칸만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To play 넣어야 되는 거. 그렇습니까? 한 칸만 있는데 어떡하지? You want to play the piano? 그래서 악기 특별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니? What do you say to your friend?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to만 써놓을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mind if I play the piano?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내가 피아노 허락받기 표현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would you mind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정답 다 공개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했던 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법입니다. 다 했던 거라서 빠르게 지나갔겠지요. 자, 예전에, 예전 교과서하고 여러분 지금 교과서하고 바뀐 점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 that 강조 구문할 때는, 그때는 that 대신에 뭘 바꿔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냥 뭐 바꿀 수 있다 정도 하고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 that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를 무지하게 문제로 많이 냅니다. 됐습니까?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끊어읽기 다할줄 알면 지금 강조받은 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으면 who가 바꿔 쓸수 있고 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면 which로 바꿔 쓸수 있고 뭐 언제면 when 언제가 it하고 that 사이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건 when이 거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where 거고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why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 했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이때 강조구문의 대신지 또는 겉만 드는 대신지 자 요렇게 생긴 게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뭐 비슷하게 생긴 거두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조금 쉬운 걸로 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이슬 보고 이거 뭐 하는 거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여기 이슬에다 밑줄 걸었고 얘하고 같은 쓰임새인 거 골라라든지 다른 이 중에서 다른 거 고르라는 거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이슬 뭐 하는 이시게? 자, 그러면, 앞만 쳐다보고 있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이거 해석해봐야 돼. 해석해보고, 아, 이게 어디서 배웠던 것 같은데. It is certain that he is a doctor.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가 의사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가 의사라는 건 확실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 하는 이시겠어, 이거? 가짜 주어잖아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의사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이 it을 보고는 뭐라 그러고 가짜 주어라 그러고 이 that을 보고 뭐 하는 대시라 그런다. 겉 만드는 대시라고 하죠. 겉을 만들어야 명사가 되고 명사가 돼야 이 자리에 that he 원래 문장이 뭐였냐? that he is a doctor is certain이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it is Jane that met him in the park는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 문장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뭐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냐 이거는 Jane met him in the park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it을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이걸 보고 가주어라 그러면 안돼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it이 몇개 있었는데 세개 있었는데 이거 배우면서 이제 하나 더 생겼네 그랬지 그렇죠? 그럼 이 it을 보고는 뭐라 그러면 된다 It that 강조구문의 이시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고 바로 제인입니다. 그를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아 그리고 이거 문법 좀 잘못됐죠. 미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죠. 시제일치. 됐습니까? 예, 계속 신경 쓰였나 봐 성빈이. 됐습니까? 시제일치 해줘야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It that 강조구문의 그러니까 이 that은 뭐다 이런 것들 같은 대신 거 다른 대신 거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랑도 뭐 비슷하게 보이냐 이것도 한번 볼까? 번뜩 안 떠오르는데 뭐가 있을까? 오케이 이런 것들 뭐 생각나면 또 할게요. 자 이미 다 했습니다. 자, it that 강조구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it이 가주어인지, 뭐, 진주어인지, 인칭대명사인지, 아니, 가주어인지, 인칭대명사인지, 비인칭주어인지, 아니면 it that 강조구문의 it인지를 잘 밝혀내려면, 여기 있는 예문들을 뭐 해보면 된다?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이 되면, 그러면 이 it은 it that 강조구문의 it이고, it that도 it that 강조구문의 that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대장다리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 했죠. 그래서 it is we who are the best, finest Smith인데 이거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뭐야? We are the finest Smith. 우리가 최고의 대장장이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시 이때 강도구문의 이시고 이때 강도구문의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리고 얘를 절대로 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후이나 대수복은 또 뭐라 그래도 안 된다. 관계대명사라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관계대명사랑 되게 비슷해. 게다가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비슷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점은 자, 좀 이따 얘기할게. It was Mjolnir that three gods liked most. 바로 멸린이었습니다. 세 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그럼 이것도 강조 안 받은 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누가 다부터 만들면 되죠, 문장. 누가 다 three gods가 liked 했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무엇을, 묘니를, 어떻게, most. 이 문장 강조 같지 않으면, three gods liked, 묘니를, most.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대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무어, 명사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얘 대신 뭘쓸수 있다? which를 쓸수 있겠죠. It was merely which three gods liked mos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죠. 이게 만약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이게 목적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비슷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그걸 만들라고, three got to like the most. 됐습니까? 그거 만들어서 말이 돼. 세 명의 신들이 멸리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멸리를 강조했어.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고. 자, it을 쓸 수는 없지만 차이점을 그럼 얘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is a firefighter. That. 그 사람이 그 소방관이라고 있죠. 그렇죠? 소방관은 소방관인데 누가 뭐 되었, 저하니 뭐 받았던 구조 받았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조를 한 거고 저하는 구조를 받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른 문장으로 바꿔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어떻게 되냐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He is a firefighter and John was saved by him 이렇게 되잖아 얘는 it하고 it 뒤에 있던 be 동사랑 that만 사라졌어 아까는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던 게 가능했어. 근데 얘는 얘를 빼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야. 물론 이시 지금 이시 쓰려니까 조금 아 이름 한번 볼까? 이름 한번 되겠네. 이거 뭐 쓰냐? Is the machine that he invented? 이런 거. 이것도 it that 있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뭐 할까? 벤츠라는 사람의 영어 이름 벤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사진이 하나 나왔고. 사진. 벤츠라는 사람이 had long thought about a vehicle that could move people fast and effectively. 네, effectively.
선생님도 이렇게 부사 쓸지 형용사 쓸지 헷갈린대요. 아이고, 와인데. 벤츠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뭐야? 티 분리. 벤츠가 오랫동안 고심했대. 뭐에 대해서 어떤 탈 것에 대해서 뭐할수 있는 사람들을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어떤 탈 것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다음에 사진 하나 짠 보여줘. 여기 사진, 자동차 사진 하나 딱 보여줘. 벤츠가 발명한 자동차 사진 딱 보여주고 나서 It is the machine that he invented. 그러니까 이 it은 뭐를 가리키는 거야? 그 사진 속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니까 얘는 아무 뜻 없는 it도 아니고 it that 강조구문의 it도 아니고 This picture is the machine. 이 그림 속에 있는 게 기계입니다. 뭐? 벤츠가 뭐 했던? 발명했던. 그러니까 이건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니고 얘는 관계 대명사 대신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비슷비슷한 문법도 이제 섞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it was in Seoul that he that the concert took place. take plac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발생했었던, 개최되었었던, 뭐 이거 뭐 아까 개최하다 얼핏 봤는데 이것도 되겠네. 그렇죠? 수동태로 해서 was held. 됐습니까? 그래서 서울이었어요. 콘서트가 개최되었던 곳은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 It was in Seoul where the concert took place. 자, 이게 바로, 자, 이게 만약에 관계 대명사라면, 이 that 대신에 where, that은 관계 대명사고 where는 관계 부사인데, 관계 대명사 자리에 관계 부사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이 강조 구문에는, 강조 구문은. 그리고 바꿔보면, the concert took place, 인서울 얘들 싹 빼버리고 더 얘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인 더 콘서트 투 플레이스 인서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 이때 강조 구문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의미의 형태 뭐 여기에 뭐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뭘 해왔기 때문에 끊어읽기 했기 때문에 그 끊어읽기를 뭘 근거로 했어? 여섯 가지 문장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강조받을 수 있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강조받을 수 있고 어디도 받을 수 있고 왜뭐 어떻게 뭐 그다음 뭐 많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it과 that 사이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만 이걸로 강조 못하는 게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어느 부분 동사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지금 설명하는 거. 그럼 동사는 어떻게 강조한다 그랬어요? 동사의 강조는 누가 한다? 동사의 강조는 누가 한다? do나 does나 did가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널 사랑해. I love you 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난 진짜로 널 사랑해 하면 여기다 really 넣으면 되죠. I really love you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really를 넣으나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어요? 그래서 I do love you 해도 이 love가 강조 이 do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제 do가 여러분도 이제 하나 된다 했죠. do가 무슨 do도 있고 하다란 뜻을 가진 본동사의 do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do you like I don't like 하는 뭐의 do가 있다 조동사 의문 조동사나 부정 not을 넣기 위해 사용된 I don't like 할때 조동사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Do you like this? Yes, I do. Yes, I do 할때 do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대동사라 그랬죠. 여기까지 여러분도 알고 있었어. 이제 네 번째 뭐 무슨 do가 나타났다? 강조의 do가 나타났다. 됐습니까? 만약에 he loves me 이거였다. 그럼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이때는 이 안에 does가 들어있으니까 he does love me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 됐습니까? 뭐 똑같겠죠. did가 쓰이는 거. 만약에 he loved me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he did love me 이런 식으로 동사를 강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강조, 도치 이런 것들이 문법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 중에 강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거의 끝이 났단 말이야. 문법 90%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it is나 it was. 이거는 시제 일치하면 되겠죠. 이게 뭐 will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has been이 될 수도 있어요. has plus pp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시제에 따라서, 원래 시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I have known it. 여기서 it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좋아. 나는 그것을 알고 있, 아, 나는 알고 지내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it has been it that I have known.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동사가 여기 시제를 보고 원래 강조 안 받았을 때 시제가 현재 완료네. 그럼 has plus pp 해야지. I will like it 해서 is 강조하면 it will be it that I will lik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s나 was 어쨌든 이건 뭐 강조 안 받은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is, 강조 아참 강조 안 받았을 때 과거면 was고 뭐 현재 완료 시제에서 뭐 어떤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받으면 it has been, 아 이거 참 it has been, 또 미래 시제였으면 it will be 이런 식으로 be 동사가 거기에 맞게 시제에 맞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고, that 사이에 강조하는 걸 넣어서 바로 뭡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that 대신에 뭐 사람이 강조받을 때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who나 whom을, 주어가 강조받으면 who고요,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으면 사람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으면 whom이나 who가 가능하겠죠. 그건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물일 때 which, 뭐 언제라는 질문일 때 when, 장소일 때 where, 뭐 이외에도 how, why 같은 것도 강조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해보면 내가 봤는데, 주디를 봤어, 어디서, at the bookstore에서, 언제, yesterday, 어제. 그럼 강조받을 수 있는 거 여기 표시하면 뭐야? 오케이, 얘도 강조받을 수 있고 누구를, 어디서, 언제. so 빼곤 다 강조받을 수 있단 말이야. 시제가 과거 so니까 it was I, 나였어요. That's all Judy at the bookstore yesterday. 그리고 주어가 강조받으니까 whom은 안 되고요, who도 가능하다. 생략은 안 됩니다.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마치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이긴 하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Judy였어요. 뭐 이렇게 불안해? ADHD 있냐 너? It was Judy. 바로 Judy였어요. That I saw at the 나머지 쭉 넣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번엔 목적어가 사람인데 그게 강조받고 있으니까 뭐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이렇죠. 생략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주격관계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쓱 걷어내고, 아 걷어내버리고, 걷어내려면 확실하게 걷어내잖아. 이렇게 걷어내버리고 얘가 어디 들어가면 될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되면 강조구문이라고. 됐습니까? It was at the bookstore. 뭐, where가 되겠죠. I saw Judy yesterday. It was yesterday when I saw Judy at the bookstore yesterday. 이렇게 뭐, 할수 있다. 그동안 끊어읽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거, it, that, 강조구문 이런 거 잘하려고, 요럴 때 써먹으려고 끊어읽기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고, 동사를 강조할 땐 do, does 뒤에, do, does, did 뒤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it was so 뭐 봤었다였다 이러고 있네요. 말도 안 되고. I did see Judy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봤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답 퀴즈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 자, 계속적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마인드맵 그려보면 얘를 보고 왜 계속적용법이라고 한다? 계속 해석하라고. 계속 해석해라. 어? 그게 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거를 보고는 무슨 적용법이라고 하는데 걔들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한정적 용법이란다 해서 한정적용법.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계속적용법의 의의는 뭐 예문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 have a sister who is a nurse in 뭐 대구 대구
I have a sister who is a nurse. 힘들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하고 이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전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한정적 용법이고 이렇게 끊어읽기 했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끊어읽기 하지 않고 대신 뭐 했냐? and she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달하는 정보가 다르다. 그래서 두 문장 중에서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계속해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우리가 끊어읽기 할때 얘는 얘를 먼저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고 나는 어떤 누이가 한명 있다. 나는 대구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시스터가 한명 있다. 다른 시스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얘는 무슨 뜻이다. 나에게는 시스터가 한명 있는데 그녀는 대구에서 간호사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달라서 그래서 계속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걸로 바꿨을 수도 요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고 뭐 but 내용에 따라서 but she 뭐 for she because she 뭐 for가 뭐뭐이기 때문에도 된다 했죠. 뭐 for나 because나 since나 as나 같고요. 뭐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다. 그리고 얘 대신에 얘 위에 거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지만 넌 뭐냐 꺼져라. 얘는 대수로 바꿨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봐. 얘도 동격 만들어 볼까? 동격 되네. I have a sister, a nurse in 대구. 나는 뭐인 뭐가 있다. A nurse in 대구인 sister가 있다. 동격처럼 작동도 하네요. 됐습니까? 이게 계속적 용법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토르슨 found Loki who was drinking at home. 그래서 뭐 토르가 곧 로키를 발견했는데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을지 생각해 두세요.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그러니까 and가 어울리냐, but이 어울리냐, 뭐 because가 어울리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지금 뒤에 동사가 나오면 주격이면 이거를 뭐 이후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서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가 되도록 표현하세요 하면 좀 쉬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목적격인데 계속적 관계되면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떤 접속사 뭐 예를 들어 지금 안 봤지만 and라고 하자. and랑 그 다음에 묠리르가 it인데 and it you will love 하면 안 되겠죠. 이 it을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했고요.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그래서 첫 번째 보물은 오딘 위안고였는데 O and Odin had only one eye. 오딘은 액구눈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And he로 바꿔 쓸수 있겠죠. 얘도 and he라든지 뭐 but he도 가능하겠죠. but he도 내용사. 뭐 토르는 곧 로키를 찾았는데 그런데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어. 그리고 그는 뭐 이건 뭐 and but 별 관계 없겠고요. 얘는 and he겠죠. First treasure는 오딘을 위한 거였는데 그리고 오딘은 한쪽 액구눈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is is the hammer Mjolnir. And you will love it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 위치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빈칸을 만들어 놓습니다. 빈칸을 만들어 놓고 여기 뭐 들어가겠냐라고 시험 문제를 내놓고는 여기다가 무엇을 좀 뭘로 갖다 놔? it을 써놔. 그럼 여기 위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 만약에 위치를 쓰잖아? 그럼 얘한테는 어떤 명칭이 생기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좀비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막 본문만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런 문제야. 걔 여기다가 본문이랑 똑같지 않게 여기다가 있을 수 있도록 넣어놔. 그럼 이거는 엔드가 돼야 되는 거야. 위치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기에 없잖아. 멸리르가 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여기 오는 말이 하는 역할은 두 문장의 관계를 맺어주면서 동시에 명사의 역할을 다 해줘야 돼. 관계를 맺어주면 명사를 역할하는 건 and가 할 일이 아니고 관계 대명사가 할 일이지. 알겠습니까?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미 뭐 후나 위치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후나 위치 앞에 쉼표가 있다고 해서 다 계속적인 거에 관계되면서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만 봐도 그니까 꼭 니들이 막그 문법을 잘 이해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해석을 엄청 귀찮아해. 해석도 안 하고 아뭐쭉 보고 막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 위치 앞에 쉼표 있네. 아 이건 계속적인 거에 관계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봤더니 이거는 뭐 이거 뭐 멸리를 한 망치인데 네가 좋아할 거야. 네가 뭐 멸리를 좋아할 거야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수 쓰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까? 쉼표가 있다고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쓰기 책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관계대명사 후나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후나 위치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계속적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야. 그때 후나 위치를 시작하는 관계대명사는 서명사 앞문장 전체를 받아. 이게 뭐 이게 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관계대명사 저이 부분은 뭐 앞문장 전체를 받아라고 되게 어렵게 하는데요.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이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쓸게 아니고 그냥 해석해 이 말이야. 이거는 멸리를 한 망치인데 네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그게 뭐가 다른 여기 쉼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쉼표 없잖아. 그러면 끊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고 니들 보고 해석시켰을 때 이것은 멸리를 한 망치인데 네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왔으니까 이걸 먼저 해석하라는 우리끼리의 약속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쉼표가 없으면 이것은 네가 좋아할 멸리를 하는 망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됐어요 그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의미가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 윗문장은 나는 어떤 여자 형제 한명 있다. 난 대구에서 간호사 하는 여자 형제가 있다고 한 거고. 얘는 계속 해석해야 되니까 나에겐 여자 형제가 있는데 그녀가 대구에서 간호사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한 게이문 위에 방금 뭐 되게 어렵게 써놨네라고 했는 게이두 문장의 의미 차이가 생기는 걸 우리말로 아주 뭐 양복 차려입고 설명하는 것처럼 문법적 용어를 써서 설명하다 보니까 뭐 앞문장 전체를 받아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아까 전에 앞문장 전체가 뭐라고 나에게는 여자 형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끝냈지. 거기까지 정보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어디서 뭐 한다는 정보를 뒤에다가 쉼표하고 후 한다 했어. 대구에서 간호사 일을 한다라는 정보를 추가로 전달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이렇게 뭐 따지면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쉼표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방금 예로 들었던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쉼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쉼표가 없으면 정보 차이가 안 나는 나는 어떤 제이슨을 만났다? 나는 작년에 같은 반에 있었던 제이슨을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나? 난 제이슨을 만났는데 작년에 나랑 같은 반이었어. 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난 제이슨을 만났는데 and he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And he was the same class last year. 근데 who가 있는데 who도 있고 he도 있고 이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좀비가 되는 거니까 헤드샷 날려서 없애버리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and라면 그때는 he가 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 and가 있는데 he가 없다고 해서 틀렸느냐? 우리의 영어 문법 중에 뭐라고 불리는 문법도 있어? 생략이라는 문법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문법적으로는 and he was the same class last year 해야 되지만 생략해보면 I met Jason and was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gela said 대시죠. 뭐 대시 뭐 뻔한 거 나왔습니다.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that she had two dogs. Angela가 말하기를 그녀가 개두 마리가 있다고 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준 정보는 뭐냐? Angela는 다른 강아지 있어 없어? Angela에게 이 강아지 두 마리 말고 다른 강아지 있어 없어? 없어. 됐습니까? Angela 두 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which was a lie.
됐습니까? 선생님 이상합니다. 선행사가 to 독수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됩니다? 뭘가 와야 됩니다. 이릅니다. 됐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개두 마리가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짓말이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짓말이었고, 여기에는 뭐가 숨어있고, 돼지 숨어있고,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야? That she had two dogs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게 댐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it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뭘가 아니고 was가 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뭐? 얘는 뭐 대신 온 거다? 개두 마리가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녀가 개두 마리가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워즈가 맞아. 만약에 여기에, Angela said she had two dogs which were small. 이럴 때는 were가 와야 되겠지. 왜냐하면, 엔젤라가 그녀가 개두 마리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작다고 얘기한 건 이번에는 그녀가 개두 마리가 있다라는 것이 작은 거야. 개두 마리가 작은 거야. 개두 마리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이 왔을 때는 이 녀석은 and they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개두 마리가 작다니까 and they were small인 거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한 거야? 거짓말이었다고 한 거야. 개두 마리가 거짓말이야. 그녀가 개두 마리 갖고 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니까 이거 안 만들어 봤자 이시고 거기에 올리는 건 뭐더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애들이 이거 딱 보고 틀렸습니다. 이러고 좋아. 선행사 틀렸네. were 이러고 갑니다. 개두 마리가 거짓말이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적절한 규칙에 따라서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 문장 전체에 대한 부가설명. 그 얘기가 얘가 뭐 대신 왔다? And that she had two dogs was a lie. 그녀가 개두 마리 갖고 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쉼표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많이 했습니다. I like Juliet and she lives next to my house. 나는 줄리엣 좋아하는데 그녀가 옆집에 산다고. 마크 cooked spaghetti which tasted terrible. 마크가 스파게티 요리했는데 but the spaghetti tasted terrible. 형편없었다. 뭐 요리했다라는 말이랑 맛이 형편없었다라는 말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내용상. 그리고 형편없었어. 이런 건좀 이상한 어색하니까. 여기에 for가 어느 경우가 안 나오네요. 아쉽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되면서 that은 계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 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될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을 보고 나서 무슨 뭐 공식 풀듯이 하는 애들이 대답에 쉼표 있으면 틀렸어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건 아니라 그랬어. 관계되면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that을 썼는데 그 자리에 쉼표가 있으면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지 that이 안 된다는 거 했습니다. Amy has a dog which is black and white. 에이미에겐 개가 있는데 어떻다? 얼룩이다 이 말이죠. 얼룩이 됐습니까? 흰색도 돼. 흰색 몸에 흰색 점도 있고 뭐 까만색 점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는 안 되고 위치 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계속용법 알겠습니까? 뭐그 앞에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때 강조 부분도. 그럼 팝 퀴즈 두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It is Chris who is the captain of the soccer team이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런 표현의 해석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바로 크리스입니다. 뭐인 사람은? 사커팀의 주장인 사람은. 그래서 바로 크리스입니다. 내가 이 문장을 바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넣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모임을 알고 있다. That 강조 구문임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고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그렇죠. Chris is the captain of the soccer team이 되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it that 강조 구문의 대시 후로 바뀐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last night when we went to the movies.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우리가 뭐 하러 갔던 것은 영화 보러 갔던 것은
그래서 얘가 관계부사냐, 그러니까 이제 when도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가 생긴 거죠. 그동안 의문사의 when, 관계부사의 when,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대신 사용된 when. 이세 가지가 생긴 거죠. 이셋 중에 뭐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이고, 한 가지만 시키면 될 텐데, 이세 가지씩이나 시키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을 바꾸면, We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우리 어제 다 영화 보러 갔다. We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하고 나머지 애들은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it that 강조구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질문사항 있나요? 다음? 오케이. 뭐,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갈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Olivia bought a new bag? 올리비아가 새 가방 샀죠? 저, which was very expensive. 저,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가라 했어요. 올리비아가 새 가방을 샀는데, and it was very expensive. 그리고 그것은 엄청 비쌌어. 그 다음에, Liam said he won the first prize, which was not true고요. 그래서 리암이 뭐 했냐? 세드 뒤에 that이 생략되었죠. 그리고 이 위치는 that he won the prize를 통째로 받고 있는 앞문장 전체를 가져온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위치죠. 리암이 그가 1등상을 받았었다고 말했는데 리암이 1등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And it was, but it으로 바꿨을 수 있네요. Liam said he won the first prize, but it was not true. 그 말은 사실, it은 이거 대신 온 것이죠. 그가 1등상 받았더라 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문법 파트 분리를 끝내고, 다음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고들 하셨습니다.